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귀신순천 퀘스트 보상 산책강을 해볼게요. 밑에 퀘스트를 완료하면 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자, 일단 받고 그러면 자, 제가 전에 받았던 게 좀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보상은 5개 있고 제가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랑 그 다음에 SS 고스트 2개, 이게 2개를 원하거든요. 자,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발, 오, 오케이. 원하는 거 나왔고, 두 번째는 과연, 요거 나와줬네. 자, 이렇게 하면은 200을 채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하루 퀘스트 깰 때마다 20포인트니까 200이면 10일 해야 되거든요. 제가 10일 동안 열심히 해서 드디어 까네요. 이게 진짜 무슨 보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발 뭘까? 뭐가 나올까? 아, 생각외로 보상이... 아, 여기에서도 보상을 또 선택해야 되네. 세 개 다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당연히 이 15개짜리를 받아야죠. 아까 받은 XS는 철려 두 장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빛 여까지 15개 받아주고 성작강 끝났으니까 보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번에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케이. 자, 따따따따따. 야야야야야야야. 오, 좋아. 이번엔 느낌이 너무 좋은데? 보라색. 주황색 나와라.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방망이질. 연두 색깔 노리자. 알려주지. 아이고, 이거 막혔나? 오, 여기서. 일단 보라 색깔. 제발 연두 색깔. 되게 애매하네. 아, 이러면 이걸 눌러주고 제발 치지마. 아, 데미지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날 것 같은데. 최고 점수 달라나? 오케이 좋아. 일단 이렇게 해주고 자, 밑으로 내려주고 8초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눌를게요. 막 70만 넘겼다. 나이스. 아, 오케이 좋아. 운이 좋게 70만 데미지 나왔고요. 다음엔 한번 80만 데미지를 노려봐야겠어요. 보상 성작강을 해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